나는 대대로 영수를 지키는 무인 집안인 한 가문의 자손이다. 가문의 긍지라 할 수 있는 비술과 뛰어난 무예를 바탕으로 많은 공을 세워 제국의 무인으로 위상이 드높았다. 한 가문의 일원으로 무예를 닦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에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그날 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마족들이 마을에 습격했다. 마족들의 힘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져갔고 내 힘은 수많은 마족들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마을 전체가 불바다가 될 거예요. 어서 도망쳐야 해요. 마족들이 사당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서둘러야 해요. 어떻게 사당으로 가려면 이 다리를 지나야 하는데. 뒷일은 처리. 전 제 볼일을 보도록 하죠. 안 돼요. 거긴 신성한 곳이에요. 마족들에게 둘러싸여 궁지에 몰렸을 때 순간 바닥이 크게 흔들리며 무너져 내렸고 미처 피할 틈도 없이 함께 떨어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숨겨져 있던 지하재단의 차가운 바닥 위였다. 아렌 오라버니? 아렌이라.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군. 달의 엘? 오라버니, 도대체... 성가시군요. 마족이 되어버린 오라버니의 칼이 높이 치솟았고 나는 그 위압감에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재단에서 떨어진 비녀가 내 손에 잡혔고 곧이어 뿜어져 나온 엄청난 연기에 난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 일로 각성하게 된 신령스러운 여우가 나를 지켜주었지만 깨어났을 땐 내 오라버니는 엘의 조각을 들고 사라져버린 뒤였다. 그때부터 우린 함께 길을 나서게 되었다. 나는 비녀 속의 여우는 불완전한 봉인을 온전히 풀어버리기 위해서. 상황 종료인 것 같네요.